기아 2023 스포티지 LPI 출시. 사진 기아 제공. 지난 7월 출시된 기아의 스포티지 LPG 구매자 대부분이 신차를 선택한 이유로 경제성을 꼽았다. 26일 대한 LPG 협회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중 스포티지 LPG 계약자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자의 40% LPG 모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차량 성능 21, 정숙성 19, 친환경성 16 순이었다. 스포티지 LPG 구매자의 절반인 50% 기존의 휘발유 차를 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한 비중이 전체의 83%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5%, 연령별로는 30대 구매율이 39% 가장 높았다. 스포티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LPG 모든 엔진 라인업을 갖춘 모델로 8월 기준 엔진별 계약 비중 살펴보면 LPG 모델이 23% 차지하고 있다. 대한 LPG 협회는 이 같은 인기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LPG 모델의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5년간 유류비와 차량 가격을 합한 스포티지 모델별 운행 경제성을 비교했을 때 LPG 모델은 휘발유보다 124만원, 디젤보다 291만원, 하이브리드보다 373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2주 기준 전국 평균 LPG 연료 가격은 1051.5원으로 휘발유보다 약 60% 저렴하다. 유류비 부담이 적은 LPG 차에 대한 관심으로 판매량도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LPG 차 판매 대수는 7615대로 1월 판매량보다 46% 가했다. 이필재 대한 LPG 협회장은 스포티지 LPG 출시로 국내 LPG 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며 르노코리아의 QM6와 함께 국내 SU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라이브 앱 한경.com